행복을 주는 사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코드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 메이저 세븐이 나옵니다. C 대문자 M 그 다음 세븐 이걸 메이저 세븐이라고 읽습니다. C 메이저 세븐은 C 코드에서 일곱 번째 음이 되는 C 플랫을 반음 올려서 C 제자리를 눌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에서 C 코드에서 C는 1번 손을 떼버리면은 그냥 C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C7일 때는 C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4번 손이 누르면 C7이 되지만 여기에 있는 C 플랫이라는 음을 제자리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1번 손을 떼버리면은 C 메이저 7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C 코드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은 1번 손만 떼면 되고 역시 이렇게 잡으시더라도 1번 손만 떼면 되겠습니다. G7에서 메이저 7은 파라는 음입니다. 파라는 음을 1번 손이 파를 쥐고 있는데 이 손을 반음 올려주는 것입니다. 역시 일곱 번째 음을 반음 올려준다는 뜻이지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한 칸 더 가면은 G 메이저 7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코드만 가지고 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2번 손과 3번 손만 잡은 상태에서 치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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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그 다음에 손이 그냥 내려간 다음에 끈자가 됩니다. 세 번째 박자가 내리는 것이 허치고 끈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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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끈자. 네 번째 박자는 잔, 작은입니다. 연속으로 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연습해야 할 것은 C 메이저 세븐과 G 메이저 세븐 이 두 코드와 우선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넘어가면은 코드가 중간에 바뀌는 것이 나옵니다. 네 번째 줄 세 번째 마디에 보면은 A마이너에서 D7이 나옵니다. 이때 바뀌는 시점이 잔잔잔 자분 잔잔잔 그 다음에 자분 할 때 바뀝니다. 연소로 보면은 잔잔잔 작은 잔잔잔 작은 그자 잔 작은 연소로 보면 A마이너 D7 G2마이너를 연속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잔잔잔 작은 그자 이제 치로 가서 잔잔잔잔 그자 잔잔 이 네 코드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줄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에서 G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G도 있지만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F처럼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것은 중간중간에 커팅과 버러싱을 함께 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왼손에 힘을 풀었다가 다시 줬다가 하면서 특별한 효과를 주는 거죠.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잔잔까지는 그대로 칩니다. 세 번째 내리는 거 강하게 내리죠. 치자마자 힘을 뺍니다. 그러면 잔잔자. 그 다음에 자그가 있는데 이때는 자 할 때는 힘을 뺀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내려가고 올릴 때 힘을 주고 올린 다음에 즉시 힘을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 할 때 손이 헛치고 내려간 다음에 끄자를 쳐야 되는데 끄를 할 때 힘을 뺀 상태에서 치고 내릴 때는 꽉 칩니다. 여기까지 연결하면 자 마지막 네 번째 박자는 힘을 즉시 뺍니다. 그 다음 뺀 상태에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연결하면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